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서 대해서 제가 오늘 민주당이 이 공개 입장 낸 거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잘못된 수사다, 부당한 수사다 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죠.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만 해도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요. 장경태, 정청래, 박찬대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탈당했으니까 입장 없다? 뭐 탈당 어제 했나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황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도 물어보셨죠.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물어보셨잖아요. 예. 민주당이 뭐 기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는데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뭐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물어볼 건 아니고. 예. 더 됐죠? 고생합니다. 고생했어요.